운동, 지상등산 이런 것들이 알게 됩니다. 선생님, 제가 와이셔츠를 하나 하고 제가 알겠습니다. 지금 이 장비가 저기 보시면 미드 오프라고 나와 있는 이 장비거든요. 아, 이럴 줄 알아서 커피 안 먹고 있는 거예요? 지금 불도부터 큰데? 제가 꾹 누르겠습니다. 자꾸 올라가는데? 긴장하면 올라갑니다. 긴장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뛰시면 한번 뛰어보시겠습니다, 선생님. 이렇게 뒷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뛰시면 네, 뜬다고 말하고 아, 그렇군요. 네. 강원 생활치료센터의 COVID-19 관련된 자가격리 모니터링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 제품은 의료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요즘에 한 화면에서 한 의료진이 700명 이상을 한꺼번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입니다. 이런 굉장히 작은 장비를 딱 붙여놓기만 하면 조그만한 아기들한테도 굉장히 훌륭한 형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R&D 인원이 얼마입니까? 다 R&D 인원이고요. 계속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한 2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만들 때는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? 그렇죠. 예. 아,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 자동화인데요. 굉장히 작은 이런 그래요? 하나하나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지만 웨어러블 형태의 테크놀로지는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부분들이 굉장히 다 작습니다. 전수 검사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그거 할 때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그거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. 병원에 있는 장비들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뛰면 데이터가 나오질 않습니다. 지저분해.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면 뛰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.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매주 매주